오늘의 시그널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뒤처지면서 에브리봇이 뜨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유일 로보틱스도 그쵸,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축축 처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봇주가 사이클이 처지는 거 플러스 지금 저 PBR주가 뜨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라고 일컬어지든 상대적으로 고 PER, 고 PBR을 받고 있는 로봇주가 안 좋다. 근데 에브리봇은 굉장히 뜨고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근데 그 내막에는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변환을 중심으로 한 거. 그렇죠? 에브리봇이 청소용 로봇을 하다가 서빙 로봇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서빙 로봇으로 나오는 거에서 교착점이 생긴 거. 맞죠?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유일 로보틱스는 2017년도에 직교 로봇을 출시했어요. 직교 로봇은 직교 좌표 로봇이라고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로보스타가 LG전자에 인수를 됐을 때 LG전자 산업 현장에 로보스타의 로봇들을 썼죠. 산업용 로봇이죠. 그런 것들이 2020년에 협동 로봇을 시작했고요. 2022년에 다관절 로봇 제품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브리봇은 청소 로봇을 만들다가 서빙 로봇으로 와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는 중심에서 만났고,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 현장에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만났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일단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2차 전지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2017년에 처음 시작했던 산업용 로봇 시장, 이쪽이 점유율이 아직도 높죠. 그리고 나머지가 화장품이 10%고 생활용품이나 기타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공장이 많아요. 화장품도 화장품 공장이죠. 자동차 2차 전지 화장품 공장,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제 얘네가 협동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이게 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발전하는 과정 아니에요? 맞죠? 로봇팔 하나로 FMB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얘가 서빙 로봇으로 나오고, 걔네가 오히려 산업 현장에 가서 기존의 뚱뚱한 산업용 로봇을 밀쳐내고 인간과 협동 로봇이 세트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반대로 유일 로보틱스나 에브리봇은 다른 쪽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인천 청라 신공장 착공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봇랜드 인근의 첨단 산업단지 내에 26,446제곱미터 부지에 신공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서 바로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직교 로봇을 출시해서 산업용 로봇 현장에 뛰어든 이후에 2020년과 2022년에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그 부분, 바로 캐시카우를 넘어서서 새로운 슈팅스타, 이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든 에브리봇이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변화를 하면서 중심부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로봇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틈새죠. 지금 저 PBR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 PER, 고 PBR을 받고 있어서 눌리고 있는 성장주, 대표적으로 로봇 업종인데, 거기서도 틈새 전략으로 에브리봇이나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뜨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략한다면 지금 약간 불리한 로봇 업종 안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신고가를 갖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3만 원대를 뚫어야 됩니다. 지금 3만 원대, 2022년도 3월 달 상장했을 때도 그랬고, 9월 달에 도전했을 때도 그랬고, 2023년도 3월 달에 또 도전했을 때도 그랬고, 정말 희한하게도 여기는 마의 벽이에요. 네. 여기만 가면은 무조건 윗꼬리를 달고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가 정말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3만 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3만 5천 원까지도 슈팅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의 마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3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3만 원 돌파하면 3만 5천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